그게 옳지 않다는 거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그분들 주변에 저는 꼭 이야기를 제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. 그 사람이 돈만 많이 벌게 해주고 하는 게 우리 제자들이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거든요. 이 무속에 대한 편견이 아 고학력 투자자는 이용 안 할 거야. 뭐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. 그러니까요. 예, 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유독 선생님 오늘 찾는 고학력 투자분들은 왜 와요? 그 나름 또 있죠. 예, 나름 또 이유들이 있죠. 어떤 코드예요? 뭔가 이제 조언을 듣고 싶어 하세요. 예,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삶의 지표를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의논을 하고 싶어 합니다. 예.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. 저는 사실 좀 기본으로 좀 예의가 있는 분들이 좋아요.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예,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. 아, 그냥 진짜 이것도 삶이 일관된 코드예요. 네. 진짜 맨 예. 처음 영상부터 예. 열심히 그 열심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 신당이랑은 잘 맞고 사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쪽으로 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분들을 저는 상담을 안 하진 않아요. 상담을 하긴 하는데 자꾸만 옳은 길로 이끌어 가려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. 예, 거기서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, 스스로 깨우쳐서 그러면 아, 왜 뜬구름 잡는 소리 해?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다, 그분들은.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반성을 해서 아 그렇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뭐야 답답한 소리를 하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요. 말은 못해도 그렇죠. 네. 당연히 나는 이런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이런 얘기하니 답답하시겠죠. 그분들은 예.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해요. 포용은 할 수 있어요. 예.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그분들 주변에 저는 꼭 이야기를 제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의 일관된 코드예요. 예. 그 사람이 돈만 많이 벌게 해주고 하는 게 우리 제자들이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거든요. 그 사람이 미처 여러 상황 때문에 그냥 그 일이 나쁜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. 있을 수 있죠. 예. 알려줘야죠. 누군가가. 그거는 아니다라고. 그래서 그것도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. 예, 생각을 바꿔주는 거. 또 옳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살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생기는 수 있는 사람인데 충분히 그걸 모르고 사니까 알려주고 싶어 하죠.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조하시던 또 코드 하나가 있거든요. 네. 마음 공부. 그래 마음 공부하면 지루한데 지루해도 항상 하시잖아요. 네 지루해요 사실은. 근데 이 마음 안에 다 있어요. 누가 몰라 마음이 안 되니까 그렇지. 예, 그래서 마음부터 늘 다스리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가장 먼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, 선생님?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잘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. 많죠. 예, 그래서 그거를 조언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죠, 제가. 이런 것 때문에, 이런 것 때문에,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거다.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서 없어져야 되잖아요. 네.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조언이 나가야 되겠죠. 제자니까 그렇게 상담을 이끌어갑니다. 좀 생각을 조금 바꿔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. 상담을 통해서 생각만 바뀌어도 인생이 틀려지거든요. 그렇죠. 네. 보는 사물에 대한 거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던 거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확 바꿔버리면은 완전히 틀려져요. 맞아요. 세상이 틀려지고 내가 못 봤던 지혜의 문이 열리면서 난 저거 못할 거야 했던 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. 해드리려고. 그래도 뭐
말이 바뀌진. 왜냐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진짜 몇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한 번은 어렵지만서도 그래도 뭔지 모르게 아 선생님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하는 분들은 또 쭉 가거든요 인연을. 근데 인연을 잡고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진짜로 그게 뭔지 답을 찾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때 너무 기뻐요. 그러면서 그때 확 바뀌어요 사람이. 확 바뀌면서 또 교묘하게 그때 그 사람이 운이 바뀔 때가 또 있거든요. 그때 그 사람이 막 성장을 하죠. 예. 재미없지. 이런 얘기 말고 로또 꿈이 뭔가요?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. 다음에 거 찍어야겠다. 떼돈 좀 벌게 해주세요. 정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건 없어요.